가족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은 욕심은 주부님들의 한결같은 생각이겠지요.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 요리를 배우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툰 칼질이지만 양파를 가지런히 자릅니다. 오늘 메뉴는 아몬드 멸치볶음과 제육볶음. 한글로 쓰인 요리법이지만 꼼꼼히 읽어가면서 최선을 다해 요리합니다. 처음 만들어보는 솜씨인데도 꽤 그럴싸한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맛있어요. 참가자들은 한국 요리가 남편 입맛에 맞고 가족의 건강에도 좋아 자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에 두 차례 강좌를 여는 고양시 다문화 지원센터는 요리 교실이 결혼 이주 여성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요리 기름 안 들어가니까 애기한테 좋아요. 반찬이 달라지니까 너무 좋아한다는 피드백이 오히려 남편분들한테 많이 오고 있는 행사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결혼 이주 여성 20여 명과 사회봉사 단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직접 만든 요리가 매일 먹는 회사밥보다 맛있다면서 가족 앞에서 솜씨를 보여주기 위해 열의를 다해 배웁니다. 좀 많이 배우고 직원들도 아마 집에 가서 오늘 저녁은 제육볶음을 하지 않을까. 요리를 만들며 친구도 사귈 수 있는 요리 교실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